성탄절이었던 어제 서울 종로의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올해 마지막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결국 일본의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 할머니 5분을 추모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1419번째이자 올해 마지막 열린 수요 집회.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해 올해 돌아가신 다섯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제로 시작됐습니다. 할머니들의 생애를 담은 전시물과 영정 앞엔 한 송이 두 송이 추모의 꽃이 쌓였고 고인들의 생전 활동과 뜻을 기리는 추모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는 고역 앞에서 할머니들은 용기를 내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정의 앞에서 한 발, 아니 두세 발은 더 앞서 가셨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 참가자 800여 명은 한 목소리로 일본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제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0명뿐. 나눔의 집에서 만난 이옥선 할머니는 답답한 상황에 한숨을 내쉽니다. 일본에서는 사죄를 안 주려고 제례를 서는가 본데 우리는 꼭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죄 안 받고 죽은 사람은 눈도 못 감을 것 같아. 내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할머니들과 주최 측은 위헌이 나오길 기대하며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피해 증언 뒤 30년 가까이 이어진 노력이 새해엔 결실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